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건설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가 변을 당한 예비 신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장이 19역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광주 사건과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잠원동 사고 이후에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있는 법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체 공사는 다 이렇게 해왔다 또는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엄중한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체공사는 위험 공정이다 보니까 전문가인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 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집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해체 공사 감리자가 상시 해체 공사 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 감리 현장에 대해서 해체 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 안전 및 안전 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 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항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철거 현장의 위험 구간과 위험 요소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은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정비사업 해체 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광주 해체 공사장 붕괴 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 조직 구성,
현장 배치 건설 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서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울시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 대여 등을 조사해서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감리와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장 관리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해체 공사 등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CCTV와 연계해서 서울시 내 민간 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CCTV를 통한 민간 공사장 공공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과 실시간 정보 공개와 교류도 가능해집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이력관리가 디지털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관련입니다. 현재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우리 이웃을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도별, 월별 비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만들어서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